문제 확인해 보겠습니다. 문법적으로 올바른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1번입니다. Every student, student must study hard. 모든 학생은 열심히 공부해야 한다. Every는 무조건 단수, student. each has his own way of thinking. 각각의 사람은 his own, 그 자신의 생각하는 방식을 가지고 있다. each 역시 무조건 단수. 그런데 1번과 2번 문장을 비교해 보세요. each가 혼자서 주어로 쓰였습니다. 가능합니다. every는 혼자서 쓰이질 못합니다. every는 형용사로만 쓰입니다. 그 다음에 어떤 명사가 와야지만 every를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2번의 문장에서 each 대신에 every를 쓴다고 생각해 보세요. every his own way of thinking. 잘못된 문장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번입니다. Every boy in the class is a pleasant. 학급의 모든 소년이 참석했다. Every boy, 단수입니다. 동사도 단수, is. 4번입니다. He visited his parents every other day, days. 이틀에 한 번, 이런 말입니다. Every other day, 단수를 쓰게 됩니다. Every 2 days, every second day, every other day. 다시 한번 확인하세요. Every other day, other를 쓰게 되면 단수입니다. 이틀에 한 번이라고 하는 뜻이라는 거 머릿속에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5번입니다. With whom do you play soccer each, every weekend? 주말마다 너는 누구와 함께 축구를 하니? 주말마다 each가 아니라 every를 써야 되겠죠? Every weekend. 잘못된 부분을 찾아 고치는 문제입니다. 6번입니다. There are different teachers for each subject. Subject, 과목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각각의 과목, 과목마다 각각, 각 개체를 나타냅니다. 각각의 과목에 대해서 서로 다른 선생님들이 있다. each는 그 다음에 단수 명사를 쓰게 됩니다. subject, 그것이 아니라 s를 빼고 subject, 이 표현이 옳은 표현이죠. 7번입니다. each children receive the gift. 아이들 한 명 한 명 gift, 선물을 receive, 무엇을 받다, 선물을 받았다. each 다음엔 단수 명사, children이 아니라 child. 8번입니다. Every has his own habit. 각각의 사람, 한 사람 한 사람마다 그 나름대로의 습관을 가지고 있다. every는 주어로 쓸 수 없습니다. 각각 한 사람 한 사람마다 무엇을 써야 되죠? each를 써야 됩니다. 9번입니다. I invited every of them in town. invite, 초대하다라고 하는 표현이죠. in town, 차례로라고 하는 말입니다. 나는 차례로 그들 모두를 초대했다. every가 명사를 쓰이고 있죠. every는 명사를 쓰일 수가 없습니다. every 다음에 명사가 와야 되죠. every는 형용사로만 쓰입니다. 이런 경우엔 그들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되겠죠. every가 아니라 each를 써야지 올바른 표현이 됩니다. 10번입니다. Every boy is doing their best. 모든 소년이 그들의 최선을 다하고 있다. Every boy, boy, 단수로 왔습니다. 옳은 표현이 되고요. 동사도 단수, is입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every boy, 뭘로 받아야 됩니까? 대어가 아니라 his로 받아야 되겠죠. his best, 단수가 아니라 복수로 쓰여 있습니다. 잘못된 표현입니다. 빈칸에 가장 알맞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Each of the blank gained a prize. Gain, 얻다, 획득하다 라고 하는 표현이죠. Prize, 상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소년들 한 사람 한 사람 각각이 상을 받았다. Of라고 하는 표현 조심하세요. 뭐뭐 중에서 이 말입니다. 소년들 중에서 각각의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말입니다. 소년들 중에서 따라서 여기는 복수 boys 이 표현이 쓰이게 됩니다. 그런데 주어는 boys가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 each가 주어가 되는 거죠. 따라서 동사는 단수 has가 됩니다. 따라서 정답은 boys has 세 번째 정답 하시면 되겠습니다. 12번입니다. How much are these oranges? 이 오렌지가 얼마나 합니까? A penny blank. 한 개당 1페니입니다. 한 개, 각각의 개체를 나타내죠. 한 개당, 그렇죠. 바로 each. 13번입니다. Blank in the city has a car. 이 도시에 6명 중에 1명꼴로 자동차를 가지고 있다. 즉, 6명마다 each입니까? every입니까? every죠. each는 자동 탈락입니다. 다음에 기술을 쓰게 되면 복수, 서술을 쓰게 되면 단수. 만약에 4번이 men, man이 아니라 men, man으로 되었다면 4번도 정답 되겠죠. 하지만 여기서는 기수 복수 명사로 되어 있는 2번이 정답이 됩니다. 빈칸에 가장 알맞은 단어를 쓰는 문제입니다. 내가 fishing with their cousins on Sundays. Sundays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반복되는 일요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일요일마다 이 말이 됩니다. 그들이 사촌과 함께 낚시하러 간다. 반복되는 일요일마다 따라서 뭐가 되죠? 그렇죠. Every Sunday가 되겠죠. 그런데 every를 쓰게 되면 Sunday, 즉 이것이 아니라 단수인 Sunday, 단수를 써야 됩니다.